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는 300m가 넘는 긴 줄이 섰다고 합니다. 이게 한 햄버거 브랜드가 임시 매장을 연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 신사동의 모습입니다. 건물을 둘러싼 줄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쉐이크 쉑, 파이브 가이즈와 함께 미국의 3대 버거로 꼽히는 인앤아웃 버거가 어제 단 하루 4시간 동안 임시 매장을 열고 선착순으로 햄버거를 판다는 소식에 이렇게 수백 명이 몰린 겁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국내에 공식 매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시 매장을 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상표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은 지난 2012년 한국에 상표권을 출원했는데요. 상표권 등록 이후 3년 동안 실제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3년 주기로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앤아웃 지난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임시 매장을 연 바 있습니다.